부상을 보자고 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냥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자고 부른 거예요. 외람되지만 회장님, 저는 정복동이 저놈하고는 겸상 안 합니다. 정복동이 저놈이 며칠 전에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천리마마트를 폭탄으로 만들어서 대마구로 본진에 드랍하겠답니다. 처치곤란한 빅동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빅엿을 날리겠다고요. 빅동? 여기서 왜 사실이야? 권영구 전무가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뭐? 오해? 회장님, 전 지금 천리마마트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작업? 대마그룹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천리마마트는 규모며 수익이며 대마그룹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 부실에 대해 동네 마트가 뭐 그리 큰 문제가 될까 싶어서 회사 차원에서 안일하게 대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됩니다. 그룹의 빈틈을 노려 암세포처럼 자라는 것들 숙청해야 됩니다. 오인배, 야, 오인배, 묶기 싶어가 있어. 조용! 조용히 따라오거라. 회장님! 그룹의 사각지대에서 월급을 축내고 있는 무능한 점장 문석구!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 저런 것들은 애초에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회장님! 회장님! 저는 월급을 축낸 적이 없습니다! 1분 1초! 망해가는 천리마마트를 살리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전무님! 영구 전무님! 영구님! 아니, 전무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게 누구야? 너는 알아, 임마! 영구야! 영구야! 땡치를 할 때 영구야! 영구야! 나 알잖아, 나! 야! 회장님, 결단을 내리시죠. 이게 사원 하나 처리하는데 내 손에 직접 힘을 칠 일이 뭐가 있어? 자네 선사 알아서 정리해. 알겠습니다. 이놈의 목을 쳐라! 뚜! 일레코, 사뚜, 사뚜! 그만! 그만해! 일레코! 야! 아, 말뚜! 아, 사뚜! 아! 아! 아, 아, 뭐 이런, 뭐 이런 흉악한 꿈이 다 있지? 뭔데? 왜 모이란 거야?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곧 본사에서 직원이 파견날 겁니다. 응? 본사 직원이 여길 왜요? 최근 우리 마트에 있었던 비효율적인 일들에 대해서 본사 차원에서 감사를 나오는 거죠. 마트 점점 손님 많아진다. 본사에서 우리에게 감사 인사 하러 오는 거냐? 월급도 올려주는 거냐? 뜨! 그래요.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감사를 나오는 거죠. 맞아요. 뜨! 아무튼 괜히 겁먹고 동요들 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중요한 건 본사에서 우리 마트를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들 일하러 갑시다. 야, 점장. 야, 점장. 좋은 거지? 아니라니까. 점장. 아니야. 아저씨 왜 그래요? 어쩐지 일이 너무 쉽게 풀린다 생각했어. 이제 다 끝장이야. 끝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본사에서 직원이 온다는 건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거야. 정리해고? 본사에서 직원이 와서 우리 뭐가 지칠 거라고. 아니 그럼 우리 다 잘리는 거예요? 사장님 왜 출근 안 하시지? 오늘 본사에서 직원 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하... 진짜 어떻게 된 거지? 그 혹시 사장님 못 보셨... 뭐야 저거? 어? 저 사람... 서점에서 봤던 그 꽈당한 여자. 오늘도 바닥에 내팽개 칠 거예요? 문석구 점장? 네, 제가 천리마마트 점장입니다. 반가워요. 난 오늘부로 천리마마트로 파견 근무 발령받은 조미란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신선식품들하고 이쪽이 이제 가공식품 코너고요. 저쪽 뒤로 있는 게 이제 생활 편의 제품들이 있는 데입니다. 물류 창고는 건물 뒤편에 있고요. 고객 만족 센터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네, 뭐 차차. 어이, 점장. 사장님 출근했어. 너 좀 와보래. 아니 사장님 이게 다 뭡니까? 점장 왔나? 아니 여기 중고 오락기들이 왜? 마트에 오락실을 만들 생각이야. 오락실을요? 이미 만드셨네요. 뭐 게임비를 싸게 하면 고객 유인 효과가 조금 있겠네요. 요즘 오락실이 거의 없어져서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뭔 소리야. 그냥 예전부터 오락실 주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온 건데. 게임비는 전부 무료로 하자고. 누구도 돈 걱정 없이 하루 종일 게임하다 갈 수 있게. 아니면은 출입구 쪽에 무료로 제공되는 100원짜리 동전을 상시 비치해도 좋고. 요즘 동전이 사라진 시대니까. 무료라니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마트 매출이 한 푼이라도 지금 아쉬운 상황인데 공짜로 동전을 비치해놓으면 사람들이 싹 다 훔쳐갈걸요? 그러니까 말이야. 훔쳐가라고요? 아니. 그럼요? 게임하라고.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천리마마트로 파견 근무 발령받은 조미란들입니다. 조미란이는 오늘부터 천리마마트로 출근했지? 네, 맞습니다. 뭐 보고 들어온 건 없고? 아, 그 오늘 첫날이니까 그 업무 파악할 시간을 조금만 주시죠. 조미란 대리. 네. 본사 경영 계략 부지. 자네 팀 프로젝트는 아직 진행 중일 텐데.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룹 전반의 대략적인 업무는 늘 파악하고 있지.
저 같은 말단 사원까지 기억하고 계시고 영광입니다. 말단이라니. 자넨 입사 때부터 유명했잖아. 똑 부러지게 일 잘하는 걸로. 아, 감사합니다. 권영구가 보냈나? 네. 망했다. 뭐 좀 살펴보니까 눈에 띄는 건 있고. 아, 그게 저는 그게 아니고 권 전무님이 보내서 온 건 맞지만 그런 의도로 온 건 아닙니다. 그런 의도? 무슨 의도? 젠장 글렀어. 저 눈빛. 그니까 그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고. 내가 왜 어쩌다 이런 고래 싸움에 낑긴 걸까? 이렇게 되면 방법은 하나야.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권 전무님이 이사님을 감시하라고 보낸 첩자입니다. 차기 사장을 노리는 권 전무님 입장에선 당신은 눈의 가시. 당신이 낭만 틈을 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죠. 그래, 알았네. 나도 회사 생활 오래 했어. 자네 같을 때도 있었지. 자네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변두리 마트에 좋아서 첩자로 왔겠나.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거지. 해코지 당하지 말고 권영구가 시키는 대로 해. 뭐 샐러리맨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그만 가봐. 역시 정복동 이사님, 듣던 대로 대단한 사람이었어.